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러일 전쟁 중에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삼 기자가 밝히고 있는 러일 전쟁 중에 조선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이라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청년 이반 로버츠를 통해 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반도 주변 나라들은 근대적인 신식 무기를 이미 갖춘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선의 고종은 거의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1895년 갑오개혁 기간 중에 궁중에서 쫓겨났던 무당들은 다시 궁중의 모든 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까지 가로챘다는 주한미국 공사였던 알렌의 글을 인용하면서 김용삼 기자는 미신에 빠져있는 고종의 왕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1896년 조선의 수출액은 총 473만 달러였는데 그 중에 250만 달러를 귀신을 쫓는 데 사용할 정도로 나라가 온통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에 의하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투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던 1904년 11월에도 고종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무당들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종은 돈에 관한한 완전히 무모하였으며 자신의 사치 방종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직을 함부로 팔고 있었다고 힐리의 주한 영국 총영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던 주한 영국 총영사는 고종은 가장 어리석은 인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기술이란 적대적인 세력을 서로 대립시켜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뿐이다. 그 결과 고종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망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조던 주한 영국 총영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종은 금광이나 전차 등 열강들에게 이권을 줄 때에도 자기에게 돌아올 배상금을 중시했다. 일본은 이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1차 한일 의정서 조인 후에 고종이 과거에 향유했던 모든 특전을 거의 허용함으로써 그를 안심시켰으며 나아가 일본 천황의 선물로 50만원 경부선 이익금 일부와 경의선 이익금까지 보장하는 등 그의 환심을 사는데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조던 주한 영국 총영사는 또 말을 잇습니다. 궁정은 여러 파벌들의 권력을 칭찬하기 위하여 싸우는 무대였으며 너무나 많은 파벌들이 황제에게 각기 다른 진언을 하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루는 용암포가 개장될 것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의주를 열 것이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모두 열지 않겠다고 했다. 러일 전쟁 당시 AP통신 전쟁 특파원이었던 윌라드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구제가 불가능한 국가이다. 고종은 열강 사이의 분열을 이용해 독립을 유지하려는 흥정 붙이는 거강꾼이고 양반 계층은 음모를 통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익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포기하고 대신 일본의 지배를 수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러일 전쟁 당시 조선에 대한 주변의 인식은 이처럼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조선이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새로 건국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조선시대의 한양 도성 사진과 대한민국의 발전 사진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기적의 국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해보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숱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편의 근대사 영상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겠지만 조선이 망하고 아무런 토대 없는 가운데서의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며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헬 조선이 아니라 드림 코리아임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에 펼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열어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펼치는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산업혁명 후 세계는 점점 근대화로 가고 있던 반면에 여전히 미신 숭상에 묶여있던 조선을 보았습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러일 전쟁을 위한 일본의 첩보 작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개인과 나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eam Korea.